여우들이 눈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여우는 잡식성이지만 주로 쥐를 먹고 생활하는데 겨울이 되거나 추운 지방의 경우 쥐들은 몇 센치가 될지 모르는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들은 쥐를 사냥할 때 눈의 깊이뿐만 아니라 정확한 거리도 판단해야 합니다. 눈 속에서 쥐가 움직이면 여우는 쥐의 냄새를 맡고 잠시 멈춰 고개를 갸웃거리며 쥐가 내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쥐가 가는 방향을 예측해 폴짝 뛰어올라 눈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완벽한 착지를 위해서 공중에 떠있는 동안 꼬리를 움직여 방향을 조정합니다. 지구는 일종의 거대한 자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방출되는데 여우는 이를 이용하여 사냥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우가 북동쪽을 향해 사냥을 하면 성공률이 74% 정도인데 동쪽이나 서쪽을 향해 사냥을 하면 성공률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